5분에 직접 구운 군고구마 말랭이. 예, 태안농산에서 만든 겁니다. 아, 이거 맛있겠다. 이 군고구마 말랭이. 여러분, 지금 컵에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새카만 거는 대기업 상품이고. 네. 저 좀. 오, 진짜요? 맞죠? 고구마. 오. 아, 고구마 좀 큼지막한 거 있죠? 실해 보이는 거. 저건 바로 태안농산의 군고구마 말랭이입니다. 그 고구마가 영어로 스윗 포테이토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 처음 알았네. 군고구마 말랭이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그냥 군고구마 맛이 나네요, 진짜. 그렇죠. 신기하네. 이게 그 딱딱하지 않아요. 그냥 말랭이가 네, 아니라 네. 군고구마 말랭이. 조금 딱딱한 줄 알았는데. 예. 네. 네. 맛있네. 딱딱하지 않아요. 맛있다. 태안의 명품 특산물인 태안 군고구마를 오븐에 직접 구운 후에 급속 냉동과 건조를 반복해서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어, 이 오븐에 구운 거예요. 오븐에 직접 구운. 첨가물 없습니다. 네. 군고구마의 그 달콤한 맛 그대로 살린 거예요. 네. 아무 첨가물 없이 100% 태안 군고구마로만 이렇게 맛을 냈습니다. 쫀득함은 젤리 같고 달콤함은 맛탕 같습니다. 태안농산은 오직 씨알이 굵은 최상급 고구마로만 말랭이를 만들기 때문에 예, 말랭이 크기가 어른 손가락만 합니다. 어, 진짜 커. 크기가 월등하다 보니까 아, 식감이 아주 좋은 건데 아,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대기업도 제품하고 비교해보세요. 저게 뭡니까? 아, 색깔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이제 저, 이게 먹어도 돼요? 예? 어, 드셔보세요. 대기업 거? 예. 아유, 저런 걸 돈 주고 사먹는 게 잠깐 아, 이게 진짜 일이에요. 정확한 말이 나오겠다. 예. 딱딱해 일단. 딱딱해. 너무 말라갖고 너무 말라서 그 단맛도 별로 안 나고 이빨이 부러진 네. 사람도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많이 짰는데 예, 많이 짰어요. 예. 자, 그래요.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 게 대기업계 아, 너무 맛이 없네 이거는. 예. 신기한 게 맛이 없, 그러니까 뭐야 맛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별 맛이 안 느껴져요. 너무 맛이 너무 맛. 두 달 된 거예요. 자, 자, 이 저 고구마 말랭이는 다이어트 대용식입니다. 이거 진짜 예. 다이어트 대용으로 그렇죠. 많이 예. 먹어요. 어린이 영양 간식으로도 좋고. 또 어린이 술안주로도 아주 좋습니다. 네네. 예. 술안주. 그럴 수 있죠. 어린이 중에 한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몰래. 예? 너무 나가지네. 예, 그래요. 아버지 안주 먹는 거. 그렇죠. 정리해요. 예. 그렇죠. 아버지, 아, 술안주지 내가 무슨 술이 됐어? 그래. 응. 아버지 안주 몰래 뺏어 먹는 거. 그렇죠. 예, 예. 이게 칼로리가 이거 다 해가지고 210 정도입니다. 세상에. 많지 않죠? 자, 태안농산의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의 맛과 식감. 그 어떤 말랭이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자, 살안찌는 군것질이 필요하다. 태안농산. 산에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 추천합니다.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정말 맛있는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입점 특가 얼마요? 아, 입점 기념 특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70g 이게 한 봉지죠? 네. 10봉지가 22,000원 싸다. 네. 20봉지는 42,000원 30봉지는 59,000원 특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00원 조금 넘는 거래요, 한 봉지에. 그 맛보신 분은요, 재구매할 확률이 높고요. 처음부터 네.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네. 네. 자, 오직 군 고구마 말랭이 태안농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딱 먹어보니까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칼로리 낮아서 뭐 살도 안 찌고. 예. 네. 이게 고구마 찔려면, 굽고 찔려면 집에서 아유, 이거 진짜 불편해요. 그때 이혼한 분도 있어요. 네. 남편 맨날 저기 삶아오라고. 네. 이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먹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막 먹다 보니까 허무하게 빨리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아니에요. 여유 있게 네. 오래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고구마 먹는 느낌이에요. 안 좋은 점이 포장을 잘못 뜯으면 열 수가 없다는 점. 예. 가위. 안 좋은 점이 남은 거 이렇게 잘못 놨다가 단무지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예. 김용민 못 먹고 있어. 이거 먹어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표면에 하얀 가루는요. 표면이 하얀 거로 고구마의 자가 분해로 인해서 생긴 당분이 결정화된 겁니다. 예. 꽃감에 있는 하얀 그렇죠. 비슷한 거죠. 브랜드가 오직이에요. 네. 오븐에 직접 구운 오직. 아, 오직. 그래서 오직. 네. 사실 그 겨울에만 군고구마 먹을 수 있잖아요. 거의. 네. 여름에 좀 군고구마 땡길 때가 있는데 이거 딱 먹으면 딱이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약간 구운 이 탄맛을 딱 낼지 네. 신기하게. 그 김용민닷컴에 아무 제품이나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어떤 제품 들어올까? 가성비 많이 남는 게 들어오겠지. 아니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가성비. 가요. 소비자들에게 한 번만 선택될 거는 안 팔아요. 자, 그래요. 여러분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군고구마 아이스도 이제 곧 나와요. 맛있다, 군고구마 아이스. 군고구마를 얼려가지고 네.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네. 맛있더라고요 또. 네. 예전에 KBS에서 고구마보다 사이다가 더 시원하다. 사이다 뭐 교환권을 보내드리겠다. 작가가 써준 거 읽었는데 와 세상에 어마어마한 우리 저 어? 그 형들 응? 안티 이재명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다 김용민이가 그 예전에 그 대선 국면에서 아, 고구마 사이다 그 논쟁 있었지. 논쟁 있었을 때 난 그 생각도 못했네 응? 그러니까 어차피 뭐 김용민은 그 못 바로 찍혔는데 뭐 남의 시선으로부터 난 자유롭습니다. 네. 다만 김수민 빼고 김수민 너무 비리를 많이 알아가지고 대표님들 네. 저 김용민 평전 네. 김용민 평전 작가 네. 제 묘비에다가 김용민 평전 작가라고 쓸 겁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부심 무슨 얘기 해볼까요 이번에 아니 그 뭐 개각 관련해서 네. 고급 정보 있으면 한번 풀어봐요. 개각. 김현미 총리설 자꾸 부상하고 있습니다. 총리설이요? 예. 네. 지금 얼마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일산 주민들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안 나가시는 걸로 안 나간다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일산 주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랑 싸워야지. 아니 일단 제가 그 지역구 근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분위기는 안 좋죠. 그 특히 이제 파주, 네. 일산 지역 주민들이 이 3기 신도시 백지화 투쟁을 세게 하고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있어요. 특히 파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 아닙니까? 거기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엉성해요, 여전히.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교통 인프라 취약한데 서울 바로 옆에다가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 아예 그냥 죽어라. 나가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불만이 있고. 처음에 3기 신도시 생각할 때 이런 불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 못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했을 텐데 뭐 이 정도까지 강도가 세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지. 또 그리고 아니 지금 집값이 작년 9월 이후로 대출 규제로 확 조여가지고 사실 지금 뭐 부동산 현안이 뭐 이렇게 다급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는 부동산이 약간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약간 꿈틀거리는 네. 정부인데. 아니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대출 옥죄고 그다음에 세금 강화하고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려가지고 좀 풀어줘야 된다. 이 논리가 항상 부동산 시장에 같이 나오는 논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논리에 별로 동의하지 않잖아. 더군다나 공급을 하더라도 그렇게 광역개발 방식으로 싹 밀고 신도시 만드는 이게 옛날 방식이거든. 근데 우리 토건 관료들은 여전히 그 방식에 익숙하고 말하자면 많이 남는 이런 방식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의 방식이죠. 네. 근데 1기 신도시 일산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은 어떤 거냐면 분당하고 일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의 신도시 조성이었어요. 그렇죠? 네. 분양가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배 차이 나거든. 분당이 더 세. 세 배 나는 데도 있어요. 분당이 더 세. 그렇지. 근데 이제 분당은 일단 입지가 너무 좋아. 네. 강남 바로 근처고 또 그 경기 동남부 쪽이 교통 인프라가 경기 서북부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잘 돼 있어요. 경기 서북부는 BC가 안 나와 일단. BC가 네, 뭐예요? 투자 대비 효과. 이게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 BC의 B가 비용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영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게 BC값이 1을 넘어야 네.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평가를 하는데 1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번번이 특히 철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때문에 좌절이 됐어요. 뭐 그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1기 신도시 최초에 분양할 때 들어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분당이 자기보다 3배야. 일단 이게 이제 그 박탈감을 느끼는 대목이고 3기 신도시는 더 구체적으로 네. 삼송이 있어요. 삼송. 삼송은 신도시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 네. 어떤 대규모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어 아파트를. 그때 일산에 있는 분들이 저게 과연 분양이 얼마나 되겠냐. 네. 저 아파트 값이 나가겠냐. 근데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일산에 있는 집을 팔고 삼송에 들어가기 전세가 어려운 데들도 있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깝거든. 그걸 본 거야 이 사람들이. 네. 근데 그보다 서울에서 더 가까운 창릉에다가 신도시를 때려박으면 우리는 영원히 일산에서 아무데로도 못 나간다. 이 이제 박탈감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고양시가 덕양구 일산구잖아요. 네. 신도시는 덕양구에 조성하는 거야. 제 지역구예요. 그 창릉 그 네. 이 수용 예정지가. 근데 여기는 반대가 높지 않아요. 네. 여기는 기대감도 오히려 있고. 그리고 의원님 그럴 때는 저기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박원석이가 있습니다. 내가 플래카드는 안
플랜카드는 안 거는데 여기는 요즘에 하부에도 몇 개씩 어떤 대책이가 생기냐면 보상 대책이가 생겨요. 토지 보상. 왜냐하면 이게 다 그린벨트였거든. 이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재산권한인사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기서 갖는 피해의식이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 집뿐만 아니라 논밭도 다 들어간다. 내 네. 생활터전이. 제대로 보상 못 받으면 절대 이 3기 신도시 반대한다. 정반대의 이 사유를 갖고 있는 거지. 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 지역구는 여기잖아. 일산이잖아. 네네네. 일산 서구. 거기는 지금 주민들 여론이 안 좋죠, 많이. 그래서 뭐 김현미 낙선 운동하겠다. 뭐 지금 그렇더라고요, 진짜. 김현미 아웃 이런 거 가지고 집회하는데 뭐 여전히 인터뷰나 이렇게 읽어보면 일산에서 출마 오늘 출마하겠다 네. 다시 한 번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네. 밝히고 있는데 네. 근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계속 언론에서 장관 유임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 무슨 여성 총리설은 기사 이런 걸로 나온 건 못 본 것 같아. 그냥 설이지. 네. 그 어디에서 정보? 뭐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아니 나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야.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산 주민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 분당 주민분들이 판교 생기려고 할 때 되게 반대 많이 했거든요. 판교 생기면 분당이 죽는다. 네. 근데 안 그랬거든요. 결국 같이 상생했거든요. 판교도 많이 오르고 분당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거기하고 달라요. 많이. 거기 또 다르다. 네. 네. 거긴 다 강남권으로 묶이지만 네. 여기는 아니에요. 근데 김현미 장관 지역구를 안 옮긴다면은 사실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그래서 저는 장관을 당분간 유임하지 않을까. 말해서 내려오지 않은 채로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네. 총선이 좀 임박했을 때 내려오지 않을까. 이낙연 총리도 지금 총선 차출은 될 텐데 본인도 의지가 있고. 근데 지금 굳이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교체 요인이 있을 때 나오면 되고, 그 뭐, 김현미 장관 얘기는 제가 정확히는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 한번 유임해서 12월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예, 거기에 총리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역구 출마하거나 이렇게 갈아탈 수 있겠죠. 아마 후임은 김수현 전 실장이 아닐까요? 그 얘기도 돌아요, 이제. 예. 그 얘기 도는데. 너무 이렇게 인사가. 그래서 이제 미리.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리 청와대 정치실장에서 미리 좀 이렇게 교체해주고, 약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뭐 국토부 장관을 다시 위임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세입자 비중이 고양시가 덕양 일산 다 합치면 40%가 넘어요. 50% 가까이 돼요. 그래요? 세입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어. 세입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뭐 출퇴근 어렵고 차 많이 막히고 네. 지하철 없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네. 집값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의외로 저 집값 불만으로 인한 집값 떨어질까 봐 우려하는 저항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마포 상암지구 막 이렇게 개발되면서 마포 집값이 한창 치솟아오를 때 어디 대중들 만난 자리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언급을 하니까 앉아있던 사람 중에 절반이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집주인이니까 자기 집값이 올라 좋은데 절반은 전세 월세에 자여서 집값이 올라서 똑같은 집 사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값이라는 건 표로 동네에 가서 따지는 건 사실은 이렇게 딱 잘라지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대책을 만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가서 그렇지 냉정하게 표 계산을 해보면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돌려봐야 알아요. 김진표 의원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총리? 뭐 그런 설도 나오는데 왜요 근데? 나는 왜라고 묻고 싶어. 만약 그걸 기용한다면. 뭐 그분이 저 뭐 국정 경험도 많고 뭐 경제 관료로서 뭐 일가를 이루면서 어? 무슨 일가를? 어? 우리 당에 국정 경험 일가? 많은 사람 많아요. 똥파리 일가? 우리 당에 저기 국정 경험 많으신 분 많다고.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하죠. 뭐 그거는 예. 이낙연 총리 유임 가능성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슬쩍 흘려보는 거 아니야? 저는 12월에는 그 달라요 제가. 12월까지 간다. 연말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총리가 지금 나왔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리로서 역할을 잘 못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건 이제 장관님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오며 가며 동네에 들은 얘기인데, 네. 그렇게 무섭대요. 누가? 이낙연 총리가. 예, 그래서. 국무회의 때 굉장하다던데. 본인도 장관이잖아요. 어쨌거나 국회의원 몇 선씩 하고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너무 이렇게 막 회의에서 막 똑바로 내용을 안 하러 오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중저음이라서 더 무섭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조곤조곤하게 화를 내지 않. 예, 그러네요. 예, 제가 약간 성대모사 이상하게 해요. 장관님,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하신 말씀인가요? 뭐 이런 걸 해가니까 아니 일단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를 굉장히 중시. 팩트로 따지죠. 하고 그 팩트가 불분명하거나 틀리는 거를 생리적으로 기자 출신들이 잘 못 참아요. 제가 상임위를 같이 해봤어요. 이낙연 전 총리하고 오래 안 계셨는데 네.
교체해가지고 다른 상임위로 가셨는데 한 1년 이상 해본 것 같아요. 상임위 할 때도 질의를 하실 때 보면 보통 이렇게 중진 의원들은 좀 무게 잡고 벙벙한 얘기를 하거든. 뭐 이래도 흠 안 잡히고 저래도 흠 안 잡힐. 그냥 뭐 고담 준론 같은. 이 양반은 아니야.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해. 이렇게 좁게 좁혀가지고 깊이 파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필기도 다 하시고 일일이. 그리고 질의서도 이렇게 질의서 한번 보면은 그냥 보좌진들이 듬성듬성하게 써요. 큰 제목 개조식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나머지 이제 이분이 다 채워가지고 그 예. 질의를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질의를 해. 그러니까 이게 좀 들으면 피감기관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얘기들 있잖아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할 때도 굉장히 깐깐할 거예요, 아마. 저는 굳이 이낙연 총리님께서 총선에 나오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총리로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이렇게 잘 총리직을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이 그동안 계셨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리직을 너무 잘 수행하고 계셔서. 혹시 이 시나리오는 일단은 사퇴하고 출마한 다음에 총리직을 대놓고 비워놓는 거예요. 왜요? 당선돼서 국회의원 되면 국무총리 겸임 가능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국민들한테도 아, 나는 총리 계속 쓸 거다. 다른 사람도 총리 좀 해먹어야지. 그러지 않아. 권력의 승리가 그렇지 않아. 이낙연 의원도, 이낙연이라는 사람도 정치인이라 계속 남바토로 있는 건 싫어할 거예요. 대선을 가야 되면 총리는 그만둬야 되죠. 네. 그럼 후임 총리는 누가 될까요? 김현미설도 있었고 김진표설 아까 얘기했었고 김용민설은 없나? 김용민설이 책임 총리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정세균 전 의장은 얘기 안 나와요? 아이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 그만두고 이제 네. 우상호 의원님은 정세균 의장님은 국회의원을 그만두는지부터 확인을 다시 해야 돼요. 국회의장까지 한 양반이 말하자면은 엄밀하면 행정부의 수장에 맞서서 입법부 수장을 했는데 행정부의 남바투로 들어간다. 아이 그건 뭐야 너무 저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제 출마 의사가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네. 정세균 네. 그러니까 의원님요. 이 총리 출신이 국회의장을 한 전례는 있어요. 네. 보면은 총리 먼저 하고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 가는 거는 여러모로 모양새가 사나워. 왜냐하면 입법부 수장은 넘버 2예요.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이. 총리 한참 뒤거든. 7인가 그래. 그래서 그 좀 뭐 굳이 의전 서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모양새도 어쨌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 총리로 가는 거는 그리고 정세균 의원도 정치적 야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총리는 할 일이 없죠. 예.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안 한 전례는 라는 게 이제 뭐 관례라고 하는데 17대 이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그전에 했던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이만섭 예, 전 의장도 있었고 정세균 의원은 어떻게든 다음번 총선에는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럼 예. 뭐야 임종석 이 저 정세균 경선? 그렇게는 절대 또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종로에 저쪽 당 사람이 누가 나오느냐들을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정세균 의장은 어쨌거나 내가 보수까지 아우르는 표로서는 내가 오세훈도 꺾어서 대선을 주저앉힌 사람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으로 어필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차기 총리는 대권 주자를 세울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은 확실한 거 아닌가요? 모르는 거죠. 그건 뭐 봐야지. 네. 아, 예를 들면 지금 그 거명되고 있는 사람들 뭐 차기 대권 주자로 본인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김진표 이런 식으로 가면 아닌 게 확실하고 김현미도 마찬가지로 네. 봅니다. 관료 출신으로 간다면 이제 관리형 내각인데 관리형 내각 하기에 시기적으로 조금 일러요. 네. 별의별 소문들이 나돕니다. 그러니까요. 손학규설도 있고 반기문설도 있고 반기문설은 있었지. 반기문설 있어요? 네, 반기문설도 있었고 충정설요? 손학규설은 제가 보니까 자한당 쪽에서 좀 퍼뜨리는 거.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런 엉뚱한 일을 하실 리 없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그렇죠. 후보자 이게 그건 가장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네. 발표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대단한 신임을 전제로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건데 조국 그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이게 그의 대권 대권 가능성 그 가능성과 또 맞물려서 지금 여러 또 무서운 말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없어요. 네.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그냥 끝난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하는 걸 잘 보면 지금 제가 뭐 기록을 다 보진 못해서 모르는데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최초로 사법부 출신이 아닌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발 디뎌본 적이 없으니까 사법부랑 편집 이사하고 그렇죠.
법정에 발 디뎌본 적이 없으니까 변호사도,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은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될 거예요. 그게 뭐 검사든 변호사든. 그러니까 문민통치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을 검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아서 국방부를 다스리는 게 문민통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법무부는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마치 산하기관인 것처럼 색깔이 되게 약한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 경력에 있더라고요. 법무부 차관을 2013년인가 12년에 했어. 그러고도 그 위로 수많은 일을 하고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법무부 장관이고 그 밑에 차관 있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차관이라는 존재는 검찰총장 되기 전에 7년 전에 할 수 있는 이런 핫바리인 것으로 만들어서 검찰이 법무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큰 전 장애물이라고 보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사법고시와 인연이 없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개혁을 마무리 짓는 것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면 기수 파괴가 어쨌거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3년 동안 대형 로펌 못 가는 것 때문에 버티겠다는 사람도 생긴다지만 여튼 대부분 나갈 거란 말이에요. 정말 수십 개의 인사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사를 누가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 조국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권을 장악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시비를 걸던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건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행정부는 인사권을 휘둘러야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예정자가 검찰청의 인사를 완성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사법개혁의 틀을 제대로 잡는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속에 갖고 있던 하나의 추정이 좀 강해지는데 조국은 차차기 카드가 아닌가. 차차기 카드. 네. 저는 정권 초에 너무 조국 수석을 전면에 내세우는 뭐 권력기관 개혁안이나 개헌안 이런 것 발표까지 시키는 걸 보고 저렇게 그릇을 돌려서 밖으로 쓰면 깨질 텐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자신을 투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되게 화제가 된 것이 자유한국당에서 공격을 합니다. 민정수석 출신을 왜 법무부 장관 시키냐. 그리고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냐. 예, 예. 근데 그때는 2011년이었고 민주당 대표는 손학규 대표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데뷔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쓰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정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수석을 자신이 밟아왔던 전철에 맞추고 맞아요,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이 페이스는 차기 대선 페이스는 아니에요. 네, 차차기다. 그렇죠. 굳이 따지면 총선을 일단 건너뛰고 그럼 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총선 출마 안 한다. 이게 네. 분명해진 거고. 그러니까 부산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부산이든 어디든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번에 내각에 들어간다는 건.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부 거의 임기 말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당연히 차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임명 선출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에 나갑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차차기는 뭐 지금 벌써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검찰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어떻게든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손댄 거 제대로 이제 어설프게 말고 제대로 완성해 보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인데. 근데 문제는 한국당이 뭐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검찰 조직이 어떻게 나올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검찰 조직이 어떻게 나올까. 왜냐하면 강금실 그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결국에는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흔들었고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결국에는 던졌고 사표를. 그때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개혁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검사와의 대화도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고 그때 조직적인 저항을 했어요. 그 검사와에 대해 생각 안 나? 아, 이 정도면 막 하자는 거지요. 몇 학번이세요? 뭐 해가지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개새끼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의 이 검찰 조직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적 느낌을 받고. 그러나 총장을 윤석열을 갖다 앉히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각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그렇게 않습니까? 난,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과거에는 검찰 조직이 개길 때 그 총대를 총장이 맺거든. 그리고 안 되면 던지고 이게 이제 검찰 조직이었는데 그게 이제 검사 동일체라는 거 아니야. 꼭대기부터 맨 마지막까지 우리는 한 몸이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 네. 윤석열이 총장이면. 그랬을 때 그 밑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게 하나의 관측 포인트예요. 네, 윤석열 무서워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생각해. 그럴 수도 있고 많이 비웠잖아 지금. 위를 싹 비우고 네. 그러면 밑에서 그 위를 채우려면 한 검사장. 네, 안 나간다면서요 이번에 별로. 거의 안 나갔어요. 두고 봐야 돼요, 그거는. 아, 이건 청문회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고 하자는 거고, 동기들은 안 나갈 수 있어도 위에는. 위에만 그 나가면 30개 이상이 비어요. 눈치가 보여서 그거 할 수가 없고, 나가면 서로 승진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봐봐. 정세요. 검사장 자리가 30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저거는, 그것만 보면 밑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위로 승진을 탁 하는 건데 그럼 승진이 여기서 승진하면 여기도 또 채워야 되잖아. 오르르 승진이야. 거지. 이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검찰 조직이 그냥 뭐 무마되고 별 저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무튼 좀 지켜봐야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그 검찰총장 이제 내정자죠. 그분이 결코 그냥 뭔가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그렇게 넘어가실 분은 또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 마찰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만약에 조국 장관, 네. 윤석열 총장 체제가 들어서면 둘이 적당히 갈등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 잘못하면 둘이 묶여서 통째로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어느 정도 검찰 집단의 이해를 대변을 해주고 그렇죠. 후배들의 목소리를 듣고 항의할 게 있으면 항의해서 적당한 갈등을 일으켰으면 하는. 그리고 결국엔 수습될 수 있는 갈등. 근데 저는 윤석열 네. 검찰총장의 예를 들면 스타일로 보면 야, 니네 나 못 믿냐? 나 알아서 할게. 따라와. 뭐 약간 가자. 그런 스타일일 네. 거라고 짐작이 되고 그러고 제가 윤석열 검사는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 게 없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은 여러 차례 여기서 여기저기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절제력이 말도 못하게 높고 그리고 본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 검찰이 이래저래 해서 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차기나 차차하게 뭔가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네, 이게 저 역할 분담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사이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거는 그 검찰은 수사하는 데고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이 법무 행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역할 분담이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검찰 조직이 뭐 비법조인 출신,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거든 그냥 예. 굉장히 단순한 저항이었어요. 자기들의 그 순혈주의에 기초한. 옛날 우리 개그맨들이 공채 아니면 특채들 받지 말아라. 막 아, 이런 거였었어요. 뭐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근데 개그맨 이제, 세계도 그런 게 있군요. 아, 그럼요. 그런 걸 한번 깬다는 차원에서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사예요. 그걸 한번 깨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야 이제 검찰 개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당이 청문회에서 반대하고 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거는 뭐.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뭐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 기용에 있어서의 그 관측 포인트는 검찰이 어떻게 나올까 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하반기 국정 운영 점점 노무현 정부 때는 점점 관료들에게 포위되고 또 이런 그 기득권 권력들이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부라든지 또 언론들까지 들이받는 이런 형국이고 그래서 고립되고 포위되던 형국 너무 많이 공격을 받았죠. 예. 뭐 이제는 이 리프레시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번에 새로 개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반이 아직 안 왔어요 이 정권이. 네. 내년 총선 좀 지나야 그때쯤이 중반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올 11월쯤이 딱 중반입니다. 2022년까지가 임기니까 11월쯤 아직 멀었어요. 뭐 아직 멀진 않습니다. 한 중반 저 딱 중간이 반환점이 한 4개월 남았어요. 자 그리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선이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아직 뭐 법무부 장관 인선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다른 것도 잘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한번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무슨 정권화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겨우겨우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대법원 저 판사들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저 지금 검찰 욕하지만 검찰보다 판사들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대한 이 사법 개혁이라도 예, 일부라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김상조 정책실장 인선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김상조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공교롭게도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실장은 구미 출신입니다. 둘 다. 아 그래요? 네. 오. 네. 그래요. 아 지연 학연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실수로 했어요. 지난번에 네. 인사 발표할 때부터 고향을 표기하지 않는 네, 그런 방식을 썼거든요. 고등학교를 표기하죠. 근데 고등학교를 표기하는 건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아예 하질 않던가. 그래서 이제 김부겸 장관 또 항의하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TK 출신 후보자가 아무도 없었고 고등학교는 거기도 구미 출신인 한 명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TK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실제로 대구 지역에 많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게 인사를 그 고향까지 표기를 하면은 이번에 이제 TK 인사가 드러날 텐데.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저는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소득 문재인 성장.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대개 언론이라든지. 장하성, 네. 뭐, 김상조. 네. 근데 거였죠. 제가 봤을 때는 장하성보다는 김상조. 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지지층이 좀 실망할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진두지휘하면서 나섰던 사람이 김상조 실장이고 그리고 이제 2017년 대선 때 4월에 윤곽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가장 앞장서서 선거운동하고 캠페인을 했던 그 담론 싸움을 전개했던 두 명의 지식인이 김상조, 조국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박지원 의원도 왜 우리한테는 조국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상조 실장도 굉장히 활약을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될 자리를 간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번에 이제 경제수석하고 세트로 바꿨는데 이제 경제수석 바꾼 거는 선거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네. 김상조는 기조를 유지하고 가겠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 뭐 공정경제, 혁신성장.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나 혁신성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비판도 있어요. 제대로 됐냐 진짜.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김상조 아니냐. 별기대 없다. 네. 이런 싸늘한 평가도 있고 저도 대체로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새 얼굴은 다 나온 겁니까 그럼? 현재 상황에서? 더 있겠죠. 더 있겠죠. 민정수석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인데. 민정수석. 뭐 최강욱. 게시판 변호사. 대세는 최강욱인데 보니까. 네. 아니 국정원 누가 뭐 함마평에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캠프 때부터 법률 단장했던 예전에 참여정부 때 예, 신현수 참여정부 때 저기 들어와 있었다가 그 청와대 들어와 있다가 마약부장으로 가 있다가 김앤장 갔다 캠프 들어왔다가 지금은 그 국정 뭐예요? 안기부를 요즘 뭐라 그러지? 국정원. 국가정보원. 국정원. 예, 국가정보원. 국정원 지금 기조실장이죠. 근데 거기를 민정수석으로 불러들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크게 안 틀릴 것 같은데, 그거는. 최강욱 변호사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지만 연배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셔서 그런데 김호준 나이 예, 젊은 사람입니다. 김호준이랑 동갑이죠. 나보다 한 두 살 위인가 그렇게. 빨대 장 하나 꽂아도 돼요? 예. 빨대 예. 하나 대도 돼요? 예. 예. 그 조국 수석이 인정석으로 간 걸 보고 예. 제가 최강욱 변호사를 섭외해서 그 검찰 알아야 바꾼다라는 그 희대 프로그램을 손혜원 의원이랑 만들어서 예, 조회수를 다 30만을 넘겨서 네. 할 때 최강욱 변호사를 초청했던 게 조국 수석이랑 가까운 사람이란 걸 알고 예. 저 사람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네. 예, 지금도 많이들 보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좀. 예.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기, 최강욱 변호사는. 아, 좀 받아줘. 예, 예. 아유,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아니, 저는 근데 요즘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드라마 네. 보좌관. 그 나도 보좌관이라는 거에 대해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드라마 보고 확 바뀌었어요. 형님 진짜 멋있어 보이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셨길래? 저는 그냥 뭐 가방 시나바리. 농담이고. 아니요 실제로 그렇지. 와 저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몰입하게 김무성한테 가방 받고 명품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안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보고 나서 저도 드라마 보고 나서 다시 달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보좌관
아니 뭐 형님이랑 뭐 몇 분 안 계시니까 이게 동일시하게 되더라고요. 그 형님 얼굴이 막 이렇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경험입니다. 네. 네. 우리가 당 대표면 그냥 날려요. 너무 실제하고 똑같아서 깜짝깜짝 놀라서 무슨 뭐 프리메이슨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명망가 중심으로 누가 총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이게 달라요. 예. 이름이 없어도 그 업무에 딱 맞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이름만 알려졌을 뿐이지 인지도만 높고 실상 조직 경험도 없고 뭐 조직 장악 능력은 뭐 더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난리만 납니다. 뭐 지금 이름 없는 사람이 발탁돼서 실망할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이 사람이 더 적임자인데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각은 청문화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하나씩 아픈 고리가 있으면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네. 수 없이. 네. 그것도 네. 감안해서 보셔야죠. 자꾸 저 게시판에서 뭐 네. 물론 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무슨 뭘 봤어요? 뭐 장관, 뭐 KBS 사장 그러는데 못해요. 그런 거 절대 못해요. 얘기하지 마. 누구? 가슴이 아파요. 형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가슴이 아파요. 가슴. 안 읽으면 되지 뭐 굳이 읽어. 네. 아니 굳이 가슴이 아픈 건 뭐야.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네. 조금 있네. 싶은 게 아니고 하고 싶었던 거. 네. 근데 아니, 이제 김용민 TV가 네. 19만인데 김용민 TV 사장이 괜찮잖아. 그러니까요. 2012년 총선 이후로 네. 내가 포기한 꿈이 14만 개 정도 됩니다. 14만 개? 14만 개. 죽어도 갈 수 없는 14만 개. 예. 네.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굳이 안 집어도 될 걸 다 짚고 넘어가셨다. 뭐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예. 자, 여러분 그 매주 목요일로 저희 정치부심이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예. 목요일 날 저녁 8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동접이 좀 떨어진 거 보니까 아직 들어왔어. 아, 그래요? 아, 네. 아쉬움이 많습니다. 4,3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한 2,000 빠졌네요. 2,000 빠졌어요. 예, 2,000 빠졌어요. 근데 그나마도 좋아요 너무 안 눌러주셔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자, 월요일은 관음라이트 클럽이고요. 화요일 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그렇습니다. 그 법률 토크가 이제 마련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누가예요, 누가? 이제 황현희 판사, 네네.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소재인 변호사, 그리고 이제 김용민 피의자. 그래서 피아 지방 법원으로. 피아 지방 법원. 아, 여기 피자예요? 피아. 이름 좋다. 네. 이름 좋다. 피아 지방 법원. 잘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게다가 또 이 정치 보신 그 버프가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화요일에 많이 보시겠네요. 아니, 이게 판례 중에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저도 가끔 판례 들어가서 보거든요. 야, 기상천외한 거 정말 많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요일은 히히히 스토리, 네. 목요일은 또 정치 부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저녁 8시, 네. 김용민 TV로 보이시고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네. 예, 예.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이 시대에, 뭐, 정론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좀 신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네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그리고 김성애 보좌관님, 황현희 씨,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